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의 백지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한다고 하네요. 작년 2월 남편 정석원의 마약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후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보이는 백지영 근황이 궁금한데요. 1999년에 데뷔한 백지영은 그간 다사다난했던 연예계 생활을 해왔지만 국내 여가수 중에 이토록 오랜 동안 사랑을 받는 가수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년 말 데뷔 후 한참 잘 나가던 최전성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수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현재 자타공인 OST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우선 백지영 프로필을 간략히 보자면 백지영 본명이고 수원 백씨입니다. 1976년 3월 25일 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입니다. 고향은 서울시 강남구 출생이고요. 백지영 키 169cm 50kg 혈액형 A형입니다. 학력, 서울 일원초등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백제예술대학 방송연예과, 경희사이버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소속사 2019년 6월 15일 15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뮤직웍스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사항으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남편 정석원, 딸 정하인. 1999년 여름 1집 앨범 소로우로 데뷔한 백지영은 당시 국내에 흔치 않았던 라틴, 리듬의 댄스곡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선택, 부담 등의 곡이 큰 인기를 얻었고 바로 2000년 2집 앨범 대쉬와 후속곡 새드살사가 여러 번 1위를 차지했고 트라이앵글도 연이어 히트치면서 선풍적이라 할 수 있는 인기를 얻으며 데뷔 후 바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창 주가를 날리던 2000년 11월 프로듀서였던 전 남자친구와의 섹스 비디오가 유포되는 심각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인기가 추락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냉담해졌고 공중파 활동도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백지영 사건 논란. 2000년 11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지영은 사생활로 무리를 일으켜 청소년 팬과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다. 비디오의 초반 장면은 인터뷰 연습을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찍히는 것을 전혀 몰랐다. 밝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1년 6월 발매한 3집 앨범 플래스의 타이틀곡인 추락의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 안타까운 점은 당시 백지영이 섹시댄스 가수라는 세간의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생활을 하며 남몰래 기부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던 무렵이었다는 것. 그 후 2002년 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터졌고 이후 백지영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숙기간 나이트클럽에서 밤무대 활동을 하며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4집 앨범을 준비하던 중 드디어 공중파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가요나 예능 프로가 아닌 시사 교양 사회 고발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백지영은 비디오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 활동들이 막히고 생계를 위해 밤무대 활동을 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일부 반성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집 스마일을 발표하며 이것을 계기로 3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년 만인 2006년에 5집 앨범에서 박근태가 작곡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인 차은택이 작사한 명발라드곡 사랑 아내로 백지영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각종 음악 차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드디어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명곡 사랑 아내는 2006년 노래방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되었으며 연말에는 이 곡으로 가요 시상식에서 상도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발라드를 주력으로 활동했는데 이전부터 입증된 가창력에 더해 매우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실력파 여가수 중 하나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다가 7집 총 맞은 것처럼 이 초대박을 치며 완벽히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백지영 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주춤하던 작곡가 방시혁도 다시금 톱 작곡가로 재조명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싱글 내 귀에 캔디라는 곡으로 활동했는데 이 곡은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댄스와 가창력을 모두 갖춘 가수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다시금 인식시켰습니다. 정규 앨범 이상으로 드라마 아이리스, 시크릿 가든, 최고의 사랑, 공주의 남자, 옥탑방, 왕세자, 구름이 그린 달빛, 미스터 선샤인, 굿닥터, 천일의 약속 등 내로라하는 드라마의 OST를 맡는데
실제로 백지영은 직접 자신이 시놉시스를 읽어보고 그에 맞는 OST를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 2013년에는 OST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는 쾌거를 이루며 OST의 여왕이라 칭해지게 됩니다. 절대음감의 소유자인 백지영은 음정을 정확하게 짚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유하였는데 스타골든벨,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 듣고 전화번호나 문자 내용을 구별하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백지영 보컬은 특유의 허스키하고 청승맞은 목소리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강력히 호소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음역대도 굉장히 넓은 편이며 바이브레이션 등 라이브도 매우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뛰어난 보컬리스트, 뛰어난 호흡 조절 능력과 밸핑 활용 능력으로 애절하면서도 빈틈없는 소리를 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흉성으로 토해내듯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울음을 참는 듯한 가성으로 바뀌며 감정을 극대화하는 것이 능력. 반면 댄스곡을 부를 때는 허스키한 벨팅으로 파워풀한 맛을 살려냅니다. 백지영 정석원 결혼, 딸 출산, 정석원 마약, 이혼 루머. 백지영은 9살 연하 배우 정석원과 2011년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1976년생으로 44세인 백지영, 남편 정석원은 1985년생으로 35세입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었을 당시 백지영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지난해 소개로 만나 우이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니 따뜻한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당당히 열애 사실을 공개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연상 연하 커플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후 2013년 임신 소식과 동시에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 당시 백지영은 임신 12주 차였다고 하는데 이후 안타깝게도 임신 중이었던 첫 아이가 유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유산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백지영은 3년 후 2016년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 취소하고 조심스럽게 태교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백지영의 SNS를 보면 그동안 아이의 태교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태명이 땅콩이인 백지영 딸의 뱃속의 모습을 하나씩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결혼 4년 만인 2017년 5월 건강하고 예쁜 딸 하이니를 등려했습니다. 한 차례 유산의 아픔을 딛고 딸을 출산해 많은 축하를 받으며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컸는데요. 그러나 백지영 등려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정석원이 2018년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호주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8년 2월 정석원은 당시 호주 멜버른의 술집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에 체포되었고 정석원은 호기심으로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마약사범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이틀 후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백지영은 팬들과 약속이다면서 콘서트를 감행했습니다. 힘들게 오프닝 무대를 마친 뒤 눈물을 쏟으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백지영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루를 10년처럼 보냈다. 제 남편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 제가 아내이자 동반자, 내조자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희 부부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백지영 남편 정석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논란이 되자 누리꾼들은 백지영에게 정석원과 이혼하라는 글을 올리며 악플을 남겼고 백지영은 악플로 힘들다며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남편 정석원으로 인해 크나큰 충격에 빠져 있을 백지영에게 이 같은 악플이 더욱 큰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는데요. 무조건 이혼하셔야 한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백지영은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악플러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물론 알려드려야 한다 생각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보호를 받고 비난을 달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진짜 많았다라며 나는 댓글에 되게 무뎌진 상태인데도 정말 저주하고 싶었다. 심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백지영도 사건과 유산 등으로 큰 아픔이 있었을 때 남편 정석원이 보듬어 줬듯이 남편이 아픔이 있을 때 보듬어주는 모습은 좋아 보였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백지영은 본인의 성형에 대해서 상당히 쿨하게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성형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기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서스름 없이 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쌍꺼풀이 조금 과하게 된 것 같지만 다른 건 다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백지영은 성형 전 사진을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짧은 머리와 커다란 안경의 모습은 살짝 지상렬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의 백